샬롬, 원터치기도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뇨병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뇨병으로 6년 동안 요양원에서 누워있던 한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함께 기도할 때 그 즉시 치료되어서 지금은 병상에서 일어나서 요양원에서 나와서 교회에 직사 직분을 받고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또 은사까지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그 질병에서 노임받고 그 질병에서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불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까지도 성령의 은사까지도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에서 자유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을 간증하며 어떤 이는 전도자로 또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또 질병을 치유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한 번의 기도로 당신의 만짐을 통하여서 아버지 완전케 되어지고 깨끗해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덮어질지어다. 당뇨병은 사라질지어다. 당뇨병은 사라질지어다. 당뇨병은 사라지고 몸이 완전케 되어지고 깨끗해지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까지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아버지를 신뢰하며 목마름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 저들을 이제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 이제 악한 질병으로부터 또다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까지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케 되어지고 당뇨병에서 치료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령한 은사까지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치유함 받은 그런 은혜가 있다면 댓글과 또 여러가지 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또 기도 요청이 있다면 문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